소방차와 구급차가 도착해야 하는 이른바 골든타임이 6분 이내라고 합니다. 해마다 출동훈련이 이루어지는데 올해는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. 조미애 기자가 전합니다. 길게 늘어선 차들이 앞을 가로막고 횡단보도에 선 보행자도 비켜주지 않습니다. 소방차는 결국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까지 합니다. 중앙선 넘어, 중앙선. 그리고 1년 뒤 다시 시작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. 골든타임인 6분 안에 화재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재보겠습니다.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지시를 내리자 화재 출동이다, 화재 출동. 전방차량 우측으로 피하세요. 달리던 차량이 좌우로 갈라지고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도 길을 열어줍니다. 1년 전 시속 21km로 주행하던 소방차는 이번 훈련에서는 시속 40km로 2배 가까이 빨라졌습니다. 요즘에 다들 많이 비켜주십니다. 내 차량이 먼저 비켜주면 다른 차량들도 합심해서 같이 비켜주니까. 하지만 이번 훈련에서도 일부 차량과 보행자들은 여전히 길을 터주지 않았습니다. 소방차에도 블랙박스가 모두 장착돼 길을 비키지 않으면 차량 번호를 수집해 2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미입니다.